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방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방어는 숙성 대방어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통으로 그냥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 나름대로 좀 얇게도 썰어보고 중간 정도로도 썰어보고 또 도톰하게도 썰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른 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부위별로 이 촉감이 다 다른 거예요. 막 탱글탱글하고 좀 더 막 부드럽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로 제대로 식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초밥도 준비를 해봤고 이제 다양하게 같이 곁들여 먹을 것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방어는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과연 어떤 맛일지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얇은 거 먼저. 일단 간장. 뭐야? 옆에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해요. 얘는 조금 더 기름진데 앞에 거는 탱글, 쫄깃 이런 게 안에서 막 같이 어우러지는 맛이었고 담백했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 뚝뚝뚝 끊기는데 고소한 기름이 촥 퍼지는 약간 그런 맛이고 얘는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부위별로 먹는 맛이 있네. 다 달라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 그냥 덩어리로 달라고 하고 갔는데 거기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막 사진 찍고 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부위를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방어 전문가분이 계시면 어떤 부위인지 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얘는 누가 봐도 기름인가 이거? 약간 대방어계의 대창 같은 느낌. 자 그럼 이제 부위별로 먹어봤으니까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꽃비서리. 짠! 저는 이 쫄깃쫄깃한 요 식감이 맛있더라고요. 이야 되게 특이하다. 이거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약간 황홀할 정도인데? 적당히 담백하고 적당히 기름지면서 맛있는데 이거 무슨 부위예요? 얘랑 같은 부위인가? 그럼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 좀 아까운가? 어렸을 때는 초장 맛으로 회 먹었었는데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간장 맛으로 먹다가 나중에는 그 회의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수상 맛집이네. 아니 비싸서 그렇지 이 덩어리로 이렇게 크게 먹는 게 만족감이 장난 아닌데요? 와 어떻게 알아보셨지? 네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어드릴게요. 네 핸드폰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저 맨날 보거든요. 대박. 감사합니다.